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진짜 오늘도 너무 더운데요, 이 폭염에 하나쯤 있으면 정말로 괜찮을 것 같지만 막상 이걸 구매하려고 알아보면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항상 망설이게 되는 충전 선풍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거든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공구를 쓰시는 분들이 뭐 마키다든 디월트든 미러키, 보쉬, 계양, 아임삭 할 것 없이 이렇게 전동 공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배터리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 배터리를 가지고 무선으로 쓸 수 있는 선풍기가 있다면 현장에서 정말로 시원할 텐데 항상 이게 가격이 문제거든요. 오늘은 제가 정말로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충전 선풍기 그리고 유선 선풍기 둘 다 되는 선풍기를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릴까 하거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국내 브랜드의 하이코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충전 선풍기가 이제 출시가 되어서 급한 마음에 빨리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와, 색깔이 고운 것 같아요. 너무 이쁘고, 일단은 이렇게 여시면 충전 선풍기 하나, 220으로도 쓸 수 있는 어댑터도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야, 일단은 사이즈도 괜찮고 색깔도 너무 이쁜데, 요게 지금 모델이 HCF18Z라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기본 베이스는 마키다 배터리를 꽂을 수 있도록 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배터리로 써서 무선으로도 쓸 수 있다가 혹시나 배터리를 다 써서 없다면 이렇게 220으로 쓸 수 있는 어댑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마키다 배터리를 쓰든 뭐 미러키를 쓰든 디월트를 쓰든 이 배터리를 변환해주는 어댑터가 워낙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충분히 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생긴 게 일단 보시면 뭐 미러키나 디월트나 이런 것들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요 목 부분은 360도 돌아가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요 레버를 돌리셔서 고정을 시키면 이제 안 돌아가게 멈춰지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 스위치를 켜고 나서 바람의 세기를 1단, 2단 두 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걸고리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걸 때가 있다면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쓰기에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제가 간략하게 먼저 이 스펙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제가 이제 비슷하게 생긴 제품군이 하이코랑 미러키, 디월트 이렇게 세 가지 군을 비교해 봤는데 전압은 전부 다 18V로 똑같아요. 18V 혹은 20V 맥스 똑같은 말이죠. RPM 같은 경우는 하이코가 2500RPM 분당, 그리고 미러키가 2350RPM, 그리고 디월트도 2500RPM.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풍량과 풍속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예전에도 드렸었는데, 보통 선풍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풍량입니다. 그래서 풍량을 보시면 하이코가 최고 높은 단수로 했을 때 450CFM, 그리고 미러키가 280CFM. 미러키가 이제 풍속은 빠르지만 풍량은 좀 적은 편이죠. 그리고 디월트는 500CFM. 풍량은 디월트가 지금 어찌 보면 가장 많은 거고,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하이코가 지금 2.4kg, 그리고 미러키도 2.4kg, 디월트는 3kg로 조금 무거운 편이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모두 동일하게 5.0A 배터리를 장착했다는 기준으로 보시면 하이코가 지금 가장 센 2단에 에서 3시간 반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1단 약에서는 11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도 약에서는 지금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쓸 수가 있고, 강에서는 3시간, 그리고 디월트 같은 경우도 강에서는 3시간에서 3시간 반, 그리고 약에서는 8시간 30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스펙을 일단 보여드렸어요. 스펙을 보셨을 때 크게 차이 없는 걸 느끼셨나요? 뭐 지금 미러키나 디월트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지 확 떨어지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하이코라는 브랜드의 선풍기를 빨리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보여드리려고 했냐면은, 가격이 4만원대입니다. 4만원대. 이렇게 충전으로 쓸 수도 있고 유선 어댑터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4만원대라면 정말로 진짜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혹시나 막기다 라면 바로 꼽아서 쓰시면 되고, 혹시나 뭐 미러키, 디월트, 보쉬 같은 경우는 2만원에서 2만5천 정도 선에 젠더를 꼽아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는 편이거든요. 일단 이제 이렇게 스펙만 보여드리고 말씀만 드리기는 뭔가 또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디월트랑 미러키랑 그리고 하이코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뭐 소리가 나는 정도라든가 바람의 세기가 진짜로 어느 정도로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 충전 선풍기의 날개의 사이즈가 하이코 같은 경우는 9인치, 지금 디월트 같은 경우는 7인치, 미러키도 지금 보시면 7인치거든요. 날개의 크기가 하이코가 일단은 조금 더 크고요. 근데 무게는 미러키랑 하이코가 지금 비슷했고 디월트가 조금 무거운 편이었는데, 여기에다 전부 다 제가 지금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작동을 시켜볼게요. 뭐 소음이라든가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소음을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소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단수가 3단까지 있는데 지금 3단을 했을 때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월트 확실히 저번 편에서도 제가 예전에 선풍기 편을 찍었지만 미러키가 소음이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디월트는 좀 조용하죠. 지금 딱 들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코 제품도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자, 하이코 제품도 디월트보다는 조금 큰 편이고 미러키보다는 조금 작은 편인 것 같은데 자, 다시 자, 이렇게 소리의 차이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 대리가 지금 앞에서 찍어주고 있는데 이 대리가 뒤로 돌고요 바람을 보내봤을 때 시원한 느낌이 어떤 게 가장 강한지 지금 이 안에 굉장히 덥거든요. 그걸로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사용을 해봤을 때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테스트라는 게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대리 준비됐어요? 예! 자, 그럼 한번 쏴볼게요. 자, 갑니다. 좋아요. 느낌 기억해나요? 네, 1번. 예. 자, 이번 2번. 시원합니다. 2번입니다, 2번. 1번이 더 센 것 같습니다. 오, 1번이 더 세다. 네, 좀 약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자, 갑니다. 자, 이번에 3번. 오, 3번 이것도 시원한데요. 네. 3번보다는 또 2번이 약간 센 것 같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한데. 1번 한번 다시 한번 틀어주실래요? 1번요? 네, 예. 1번이 자, 1번 갑니다. 그렇죠. 1번이 예. 제일 센 것 같고 예. 2번, 2번 다시 가볼까요? 네, 2번 2번 갑니다. 자, 3번 갑니다. 예. 자, 이제 이대리한테 제가 바람을 보냈었는데 이 사람이 느끼는 시원한 정도가 미러키가 제일 셌고 그 다음 하이코, 그 다음 디월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바람을 쏘았기 때문에 바람에 이제 나가는 속도에 또 비례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무언가 연기를 밖으로 뽑아내야 된다면 바람의 양이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 좋았는데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풍량을 조절하는 게 미러키 같은 경우는 1단, 2단, 3단 디월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1단, 2단, 3단을 넘어서서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반해 하이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단, 2단밖에 없어요. 단수 조절이. 그러니까 좀 약간 단순하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1단으로 했는데 좀 약하고 2단으로 했는데 너무 세다. 그래서 중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디월트랑 미러키 같은 경우는 이런 225어댑터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구매하시면 몸체만 들어있고 그리고 지금 가격이 미러키 같은 경우는 한 9만원 정도고 디월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만원 선에 가있는데 하이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유선 어댑터까지 포함해서 4만원대라고 하거든요. 진짜 아무리 이제 이 두 가지 제품이 브랜드 네임이 있고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풍속이 셌던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지금 2배에서 2.5배까지 차이가 난다면 가격 대비 이 정도 성능이라면 정말로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빨리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 것도 충전 선풍기를 고민 중이신 분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조금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뭔가 하여튼 망설였던 분들께 정말 좋은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시켜 봐드렸고요. 1년 동안 무상 AS가 또 지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침수가 되거나 파손이 되면 안 되겠지만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서는 1년 동안 또 무상 AS가 진행이 되고요. 물론 브랜드 네임이 있고 미러키, 디월트, 마키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 갈수록 이렇게 정말로 이제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들이 나온다면 이제 어찌 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브랜드 네임만 내세워서 너무 가격만 높게 받는 게 이해가 되고 판매가 되었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격이 2배에서 2.5배 싼데 성능은 거의 비슷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브랜드 있는 제품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충전 선풍기, 무선 선풍기를 고민 중이셨던 분들께 조금이나 하여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격이 정말로 괜찮은데 생긴 거나 성능은 비슷하고 AS도 잘 되고 이렇게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들도 계속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이코 충전 유무선 선풍기 같은 경우는 짠. 이제 요 받침대가 혹시나 거추장스럽다, 부피를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몸체만 딱 분리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꽂아서 쓰는 것도 동일하고, 그리고 여기에 220 전원 아답터를 꼽아 쓰는 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부피를 작게 그리고 좀 더 가볍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도 지금 거는 게 있어서 이렇게 진짜 신기하죠? 쪼매내졌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